개코를 파는 것보다 크레스티드 개코 관련된 용품을 파는 게 돈이 더 됩니다.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크레스티드 개코를 기르기 위한 용품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 말했죠 전에, 파충류로 돈을 벌려면은 구라를 쳐야 돼요. 구라를. 필요 없는 용품을 필요하게 해야 되고, 저것도 안 중요한 건데 중요하게 해야 되고. 야, 크레스티드 개코 기르는 데에 용품? 걔 좀도 안 필요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기르는 그냥. 근데 구라를 치지. 이거 필요하고요, 영양제고요, 온도 습도 어쩌고저쩌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이게 필요하고요, 의심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구라를 존나 치면서 요 끼우고 요 끼우고 요 끼우고 이러면서 불안합니다. 이래 팔아야 돼. 이러면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라를 잘 치고 사기를 잘 친다 그러면은 파충류 관련된 거는 생각해보면 돼요. 왜냐? 사람들이 파충류를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충류를 몰라요. 생각해봐.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친구 파충류를 몰라. 그러니까 파충류 사장, 파충류 샵, 업체 말이 진리야. 그래, 우리 애가 크레스티드 개코를 기르고 싶어서 해요.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크레스티드 개코를 유튜브에서 보고 기르고 싶대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고객님. 뭔가요? 요겁니다. 뭐 하나 보여줘. 아이고 좋네요. 이거 기르면 뭐 필요하죠? 자, 집이 필요하고요, 바닥재. 바닥재가 있어야 습도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의신처. 얘들은 숨는 걸 좋아해요. 의신처. 그리고 해먹. 잠을 자려면은 해먹이 필요해요. 해먹이 있어야 잠을 잘 자요. 해먹. 그리고 유혹. 얘들은 어디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이 도마뱀 무지예요. 유혹. 그리고 벽에 붙는 걸 좋아합니다. 시트지 사서 둘러주세요. 시트지. 그리고 물그릇. 당연하죠. 물그릇. 먹이. 아, 물론 슈퍼푸드 주지만은 먹이 그릇이 있으면 유용합니다. 먹이 그릇. 비타민, 칼슘, 블라블라블라. 사세요! 사세요, 개년아! 빨리 사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을 위한 건데 사야지! 요게 크레스티드 개코 장사 나야겠나?